안감원단은 위아래 짝을 맞추신 다음에요. 곡선 부분과 직선 부분 오버록 처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겉감은 곡선 부분만 오버록 처리를 할게요. 직선 부분만 1cm씩 지접을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겉감 원단은 겉면이 마주보도록 겹쳐 놓으시고요. 지접은 0.5cm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접은 가름소를 하셔서 중심선에서 0.2cm 각각 상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감 원단은 아래쪽 원단과 위쪽 원단 각각 연결을 할게요. 안감 원단의 겉과 겉면이 마주 보도록 놓고 접었던 시접선은 펴신 다음에 0.5cm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은 선대로 넘겨서 0.2cm 상침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쪽 원단을 아래쪽 원단 위로 겹쳐주세요. 겹쳤을 때 겉감이랑 사이즈가 같아야겠죠? 중심 부분은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바이어스를 싸실 건데요. 이때 와이어를 중간쯤에다가 넣으면 좋겠죠. 와이어는 바이어스 안쪽으로 해서 살짝 끼워 넣으시고요. 싸서